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자, 주차 브레이크 먼저 해제하고, 계기판 한번 확인하고요.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 신호 주고요. 좌우 안전 확인하고 기어 놓고 한 번 더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5m 가면 껐다가 바로 탁 켜지 말고 한 2초 뒤에 켜고요. 여긴 실제 시험장 출입구는 아닙니다. 이 오른쪽이 출입구고요. 지금 여기는 왼쪽 편인데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준 영상 꼭 참고하십시오. 자, 한번 멈춰서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차 오는 차 없으면 진행합니다. 자, 1차로 들어오시고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여기는 제한 속도 40km 구간입니다. 앞에 정지 중립, 멈추면 중립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0초 이상 대기시 중립이고요. 정지했을 때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은 3초 뒤에 감점되니까 정지했을 때는 꼭 브레이크 장치를 꼭 밟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어놓고 출발. 자,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요. 자, 1차로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km 넘으면 실격되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바닥에 화살표, 직진 화살표 있기 때문에 직진해도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속도가 나오면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500m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 300m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150m.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전방 차량 주의하시면서. 빠져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 켜시고 깜빡이 꺼주시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 60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보다 앞에 사람 없죠? 네. 500m 유턴. 횡단보도 앞에 건네는 사람 없죠? 네. 일상지 의무 없습니다. 300m 유턴. 내리막에 속도 주의하시고. 150m 유턴. 여긴 특별히 유턴에 뭐 이렇게 표지판이 없어요. 상시 유턴입니다. 예, 주의하면서 유턴하시면 돼요. 점선 구간에서. 핸들 다 돌리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제한속도 50km 구간. 여기 도로가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아요. 3차로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서 다 돌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행하면서 핸들 돌리시면 오른쪽에 연석에 갖다 박을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6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요.
자, 미리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점선 5개 지났죠?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500m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 10시 방향 300m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 좌회전 50m 네. 좌측 앞 밝히시고 회전하는 차 없죠? 진입 다시 우측 앞 밝히고 여긴 제한속도 40km가 아닙니다. 50km 넘으면 시급됩니다. 횡단보도에 건드는 사람 없죠. 500m 우회전. 주차 있어서 제대로 그냥 안 합니다. 약 300m 앞 횡단보도 사람 없죠? 네. 300m 우회전 불법 주차에서 안 옮깁니다. 우측값 밝히시고 오른쪽 보시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시고 저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그 저긴 정지할 필요 없을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초록불은 일시정지 의무 없죠. 예, 서행으로 우측 건네는 사람 없죠. 오른쪽 끝으로 여기도 불안하면 멈췄다가 한번 가세요. 횡단보도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제한속도 30km 구간 300m 우회전. 자, 여기 횡단보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포함되면 일시 정지했다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일시 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이 안 들어가면은 굳이 일시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 자, 시험 보기 전에 여기가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자, 아직 30km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30km 구간이면은 10km 초과 40km까지는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험 전에 꼭 체크하시고.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짝 켜고. 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생각하고 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30km 회전해요. 자, 항상 전면이니까 서행으로. 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오른쪽 끝으로. 제한속도 50km 구간. 네,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30m 진행하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시고 좌회전 깜빡이. 멈추면 중지. 자, 여기가 직자예요. 직자, 직진도 되고 좌회전 되고. 여기가 2차로는 좌회전 할 수가 없어요. 직자니까 돌면서 1로 안 가고 2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지 시험 전에 꼭 문의하십시오. 된다 그러면 여기서 1차로 가서 깜빡이 켜고 옮기려고 하지 말고 예, 됩니다 위반 아닙니다 하면은 저쪽에 반대쪽 횡단보도 뒤에서 2차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어놓고 출발. 좌회전 들어왔죠. 자, 1차로 우선 들어갈게요. 1차로로 들어가서 제한속도 40km 구간 바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만약 2차로 바로 들어간다, 가도 된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십시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저쪽에가 이제 시험장 들어가는 출입구고요. 우리는 오른쪽 열로 들어갈 겁니다. 실제 시험은 절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멈추고 우측 깜빡이 다시 켜고 멈추고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자, 영상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 앉아 화이팅!